고기와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오늘의 주인공. 130kg의 고도 비만남 이동섭 씨. 늘 기름기 있는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에 4살 이후로 쭉 고도 비만인 상태로 살아왔다는 그. 체중은 점점 늘어 이제 130kg을 넘어섰다는데. 350일 정도 먹는 것 같아요, 제가. 한 15일 정도는 싫은 것 같아요. 명절 때. 평소 장을 볼 때도 몸에 좋고 신선한 식품 대신 조리하기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는 이동섭 씨. 이젠 입맛마저 인스턴트 식품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다는데. 먹지 말아야 되는데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간편한 것도 보니까 맛도 또 이게 좋아요. 또. 평소 그가 집에서 챙겨 먹는 식단은 어떨까? 점심을 준비하는 그가 가장 먼저 준비한 재료는 다름 아닌 버터. 모든 음식에 식용유 대신 버터를 사용한다는데 얼핏 봐도 기름